제가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이 형 KT전대 홈런 친 거. 첫 홈런이죠. 저도 첫 홈런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어? 경기 소감? 한마디만. 되게 그냥 간절했습니다. 수비 나가 있을 때. 형들도 홈런 치고 막 점수 내는 모습 보면서 감동도 받고 네, 간절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고등학교 때 사이클링 했었을 때 기억했던 홈런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첫말 출장이고 좀 빨리 빠져가지고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팀이 연패를 끄는 만큼 계속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등학교 6학년 인천 대회 할 때 홈런 쳐서 원래 콜드게임으로 지는 건데 콜드게임을 안 당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욕하더라고요. 콜드게임 지고 가야 돼. 네, 야구하면서 제일 형한테 맞았던 그 역전 3런 홈런이 제 잊지 못할 야구 인생의 홈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일 형 홈런 쳐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야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홈런은요? 오늘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이제 이승 감독이 은퇴식 때 이제 그때 현이 형 상대로 치신 홈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첫 출연이잖아요. 같이 사주시면 안 돼요? 오늘 홈런 4개 다. 형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첫 홈런.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? 2005년. 말로 홈런. 첫 홈런 말로 홈런. 저번에 경기 설마 간단한 거냐? 아, 좀 쉽게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저희 선수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해주세요. One time. Vamos, se celebra. Somos here from long bases loaded to walk off. 미국에서 말로 상황 때 끝내기 홈런이 기억이 나는데 당시 상대 투수가 본인 자신이었어요. I will never forget that. 네,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. 저는 두 개 정도 생각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첫 홈런 쳤을 때랑 그리고 작년에 끝내기 홈런 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Best. Te lo recomiendo.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옆이가 길어져서 라이즈 TV 너무 오랫동안 못했네. 죄송합니다. 혹시 이거 그때 제가 튀는길 때 미연 선수랑 지찬 선수 옷 똑같은 거 아, 저희 협찬사가 같습니다. 선배 따라 사네. 300 홈런 작년에 쳤던 이제 300 홈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마지막에 대타로 나오셨을 때 네. 판정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. 팀 승리로 깔끔하게 잇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만나겠습니다, 여러분. 쏘리.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늘 홈런 많이 나온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첫 홈런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좋았어요. 네,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네.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결실했기 때문에 운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플레이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